저도 목숨이 위태로울 수 있으니까 어머니 저는 제대로 나가서 살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절로 들어가서 스님이 돼요. 궁예가 이렇게 이제 스님이 됐는데 이 스님이 돼도 이 원래 성격이 말이야 아주 말이야 이게 어? 좀 뭐랄까 이 좀 이 활동적이고 원래 스님이면 가만히 앉아서 불경 외우고 산속에서 불경이나 외우고 이렇게 뭔가 이게 수도 생활을 해야 되는데 적성이 안 맞는 거야. 그러니까 스님인데도 불구하고 좀 사고를 또 쳐요. 어? 그리고 뭐 이게 좀 싸움도 조금 더 잘했고 이게 아주 활달했대. 어? 그렇게 이제 이렇게 이게 활달하니까 이 그 절 내후도 이게 좀 사고 뭉치로 인정받기니까 또 그 절에서도 궁예가 나오게 돼요. 나오게 돼가지고 그때 이제 전국 각지에 이렇게 보면 이 호족들이 힘을 키우고 있는데 그 힘을 키운 세력 중에서 양길이라고 하는 그 사람이 있는 거야. 그 양길의 부하로 이 궁예가 들어가게 돼요. 양길에 이제 부하로 들어갔는데 이 궁예가 또 보니까 이 뭐랄까 이게 또 리더십이 있는 거야. 리더십이 있어가지고 이 자기 밑에 있는 부하들을 아주 또 이렇게 잘 대해줘. 그리고 또 싸울 때는 제일 앞에 나가서 또 제일 용감하게 싸워. 그러니까 이 부하들이 이 궁예를 많이 따르게 돼요. 우리의 대장, 와, 궁예, 멋있다. 그리고 궁예는 항상 이제 그렇게 아무튼 몇 번의 그런 다른 호족들과의 싸움에서 계속 이기다 보니까 양길한테서 인정을 받고 점점점 이게 이제 자리가 올라가게끔 되는 거지. 그리고 올라가더라도 이 궁예는 항상 부하들하고 같이 먹고 마시고 부하들과 같이 자고 이렇게 하면서 이 뭔가 이렇게 이 그 뭐랄까 그런 이 권위의식도 없이 그냥 한 부하들에게 존경과 존경을 받게 돼. 이러다가 이제 이 궁예를 따르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궁예도 이제 이 정도면 내가 뭔가를 할 수 있겠는데 또 그러면서 또 양길하고의 사이도 조금 틀어지게 돼. 왜냐면 양길도 궁예가 너무 궁예 밑에 사람들이 많이 따르다 보니까 궁예가 조금 이게 위험하다고 생각했던 거야. 그래서 이 이제 궁예는 이제 세력을 키워가지고 이렇게 양길로부터 이제 따로 떨어져 나오게 독립하게 돼. 독립해서 자기의 세력을 갖다가 이렇게 키우게 돼. 이제 그러다가 이 그 강원도 지방을 갖다가 이 궁예가 거의 다 자기가 이렇게 흡수를 하게 되는 거야. 강원도 지역을. 그렇게 흡수를 하고 점차 이게 이제, 자, 우리가 이 그림을 그려보자. 아, 일로 가서. 화면이 나오나? 네. 오케이. 자, 이렇게 되고, 되겠지. 이쪽 이제 강원도 지역을 여기가 이제 궁예가 하고 여기는 이제 신라 지역. 이 궁예가 이 이제 여기가 이제 여기 보면 개성이라고 있어. 개성 지역에 이때는 이름이 송악이었어. 송악. 개성 이름이 송악인데 이 개성 지역에도 왕융 왕근 부자가 있었어. 아버지가 왕융, 아들이 왕근. 이 부자, 즉 아버지와 아들이 이 개성 지역을 자기가 이렇게 이 개성 지역의 호족이었단 말이야. 근데 궁예가 이제 이게 개성 쪽으로 점점 세력을 넓히니까 이 왕융과 왕근 부자는 궁예 밑으로 부하로 들어가게 돼. 궁예 밑에 이제 부하로 들어가게끔 된단 말이야. 왜냐하면 싸워가지고는 도저히 궁예 세력이 너무 커서 이길 수가 없거든. 그러니까 차라리 그냥 항복하자. 그 항복하는 이제 조건에서 이 아버지 왕룡이 이 궁예한테 제 아들 왕근을 아주 아주 뭐
재능이 그래도 뛰어납니다. 이 그 조금 잘 좀 써주십시오.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궁예가 왕룡 왕건 부자를 이렇게 흡수를 해서 이 왕건을 갖다가 특히 왕건을 자기 부하로 삼아가지고 이렇게 계속 후고구려에 일단 그래서 계속 세력을 갖다가 넓힌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이제 드디어 이게 송악 여기에다가 이제 수도를 세우고 우리는 고구려의 뒤를 잇는다 해서 후고구려라고 나라를 세우게 되는 거야 궁예가. 왜냐면 이쪽 지역이 그래도 이제 옛날 고구려 사람들이 많이 살았던 지역이기 때문에 그래 이제 후고구려라고 이렇게 나라를 건국하게 돼. 901년도에 건국한다. 10세기 초네, 그지? 그런데 이제 처음에는 이 궁예가 원하는 세상은 이거였었어. 신라의 가장 안 좋은 제도가 뭐야? 신라의 신분제도? 골품제잖아. 골품제는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도 안 되잖아, 그지? 오로지 그 신분에 따라서 이게 능력이 없어도 신분만 좋으면 좋은 자리 주고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고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도 신분이 안 좋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철저한 골품제라는 아주 이게 나쁜 신분 제도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인재들이 불만이 많았단 말이지. 그래서 궁예는 나는 골품제가 없는 나라를 만들겠다. 재능에 따라서, 이 사람의 재능에 따라서, 능력에 따라서 인정받을 수 있는, 대우받을 수 있는 그런 나라를 만들겠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니까 이 궁예 밑으로 그 골품제 때문에 자기 능력을 발휘 못했던 사람들이 궁예 밑으로 많이 모여들게 돼. 이렇게 초반에는 궁예가 아주 이렇게 나름 어떤 식으로 잘했단 말이야. 잘하니까 이제 궁예의 소문을 듣고 궁예 밑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들게 되고 또 호족들도 궁예 밑으로 모여들게 돼가지고 궁예가 점점 힘을 키우게 된단 말이지. 알겠어요? 그리고 이때 또 여기에 요 전라도 지역에는 이 견훤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원래 이 견훤은 신라의 장군이었어. 신라의 이제 장군이었는데 이제 이 전라도 지방에 농민들이 반란을 일으킨 거야. 그래가지고 신라 왕실에서 이제 견훤 보고 네가 가서 저 전라도 농민의 반란을 진압해라 라고 해서 이제 군대를 이끌고 이제 견훤이 갔는데 거기서 이 농민들의 너무 힘든 실상을 생활을 알고 이 신라 왕실이 썩었다. 이렇게 어쩔 수 없이 반란을 일으킨 이 농민들의 마음을 알고는 신라 왕실을 배반하고 배신하고 저버리고 이 전라도 땅에서 내가 새로운 나라를 세우겠다 라고 하는데 이 전라도 땅은 예전부터 백제의 땅이었잖아. 백제 사람들이 많이 후손들이 많이 살고 있었단 말이지. 그래서 나는 후백제라고 견훤이 나라를 세워. 그러니까 견훤이 후백제를 먼저 세웠어. 그 다음에 이제 그 궁예가 후고구려를 그 다음에 세우고 그렇게 이제 세웠단 말이지. 그리고 그 1년 차이야. 900년에 후백제를 세우고 후고구려는 901년에 세우고 1년 차이로 이렇게 세운다. 은광이 잘 듣고 있습니까? 후백제를 누가 세웠다고요? 견훤. 이 사람 이름 알고 있어야 돼. 후백제는 견훤, 후고구려는 궁예. 알았어요? 자, 그리고 이 신라에는 그대로 신라가 있어. 그대로 있고. 그러면 현재 이제 신라와 후고구려와 후백제 이렇게 세 개의 나라가 이렇게 있는 거야. 자. 근데 일단은 이게
이 중에서 그래도 제일 먼저 조금 나라다운 이런 그 이 시스템을 갖추고 나라다운 어떤 틀을 만든 거는 후벽제가 먼저 만들었어. 후벽제는 자기가 후벽제를 세우고 나서는 일단은 일본이나 또는 중국이나 이런 데다가 자기들이 후벽제란 나라를 세웠다 해가지고 사신을 보낸 등, 이렇게 사신도 보내고, 그렇게 이제 이 외국과의 어떤 그런 친선 관계를 갖다가 이게 좀 유지를 했대. 그리고 이제 이쪽 전라도 쪽에 사는 백성들을 하게 조금 이게 백성들을 위하는 정책을 펴가지고 백성들의 마음을 조금 안정시키고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노력해서 이게 차근차근 어떤 이제 자기 그 이게 그 영토도 더 넓혀 이렇게 나갔단 말이지. 영토도 이렇게 점점 후벽제 영토를 넓혀 나오고 있었어. 그리고 이게 이제 후 고구려도 영토를 넓혀 나오고 있었어. 그러니까 어디다 일단은 후고구려와 후벽제가 부딪히게 되겠지. 부딪히게 된단 말이야. 서로 영토를 갖다가 넓혀 나가다 보니까. 근데 이게 후 고구려는 왕건이 아까 있잖아. 왕건이 아주 뛰어난 이 장수였던 거야. 이 왕건이 아주 뛰어난 장수여가지고 이 후벽제에 이 왕건이 요 뒤로 가가지고 요 해안가 쪽의 땅을 여기가 나주 지역인데 여기를 왕건이 점령을 해버려. 왕건이 여기 요 이 후벽제 땅 중에서 요 밑에 있는 땅을 나주 지역을 왕건이 점령해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후벽제는 볼 때는 야, 이 위에 후고구려와 이기도 이제 일단 왕건은 궁예의 부하니까 여기 땅도 후고구려 땅이 돼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사이에 딱 끼어버리니까 이 엄청 신경 쓰이는 거야. 뒤에서 이렇게 자기들 뒤에서 이렇게 있으니까. 알겠어? 그렇잖아, 그지? 한쪽만 신경 써야 되는데 저 뒤에도 또 후고구려 왕건이 차지한 땅이 있어. 아, 엄청 신경이 쓰였어. 이렇게 아무튼 왕건은 이 후벽제의 땅도 이렇게 점령하는 등 이 후벽제와의 전투에서 몇 번을 승리를 해가지고 이 궁예로부터 완전히 인정을 받아. 그래서 거의 이제 막 궁예하고 형님 동생 하는 그런 사이가 돼. 그랬는데 이 이제 궁예가 이제 이 초심을 잃어버리게 돼. 궁예가 이제 이게 점점 이게 나라 땅도 커지고 이러다 보니까 이게 뭐냐니까 이게 이제 자기를 갖다가 이렇게 미륵불이라고 자기가 살아있는 부처님으로 그냥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야. 나는 실제로 사람의 몸을 빌리고 있지만은 나는 부처님이다. 그 부처님 중에서도 미륵불이다. 미륵불이 뭐냐 그러면 세상이 혼란스러울 때 이 세상에 내려와서 인간들을 구원해 주는 부처님이 미륵불이거든. 나는 너희들을 구원하러 왔다. 나는 신이다. 신. 나는 부처님이다. 이런 식으로 자기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완전히 그냥 이렇게 이제 자기가 어떻게 어디 이제 이게 그 이 백성들을 뭐 만나러 나가거나 또는 궁궐 안에서 이 금빛 옷을 입고 말이야. 금빛 옷을 입고 막 이 막 한 200명의 이제 이게 스님들이 자기 앞에서 막 악기를 연주하면서 완전히 어떤 사이비 종교처럼 막 와 이렇게 하는 거야. 그리고 자기는 아주 화려한 장식을 달고 화려한 옷을 입고 이렇게 미륵불이라고 칭하면서 이게 다른 호족들을 자기 밑에 있는 다른 호족들을 탄압하기 시작해. 이것들이 혹시 나를 배신하면 어떡하지? 나의 뒤통수를 치면 어떡하지? 이렇게 갑자기 불안감이 생기게 돼버려. 그러다 보니까
내가 저놈들이 나를 배신하기 전에 내가 먼저 저놈들을 죽여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끔 된 거야. 그러면서 한 말이 관심법이란 걸 자기가 말하는 거야. 관심법. 관심법이란 거는 관은 보다는 거야. 보다. 심은 마음이다. 나는 네 마음을 볼 수가 있어. 나는 영광이 네 마음을 지금 읽을 수가 있어. 너는 지금 수업이 하기 싫고 응? 어떻게든 시간만 빨리 가라고 하고는 그런 마음으로 가득 차 있어. 네 머릿속에는 마구니가 가득 차 있구나. 이게 마구니란 말이 뭐냐 그러면 마구니가 이게 이제 불교의 용어인데 약간 악귀 있잖아. 악귀. 나쁜 생각. 악귀. 이런 걸 갖다가 뜻하는 게 마구니인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이제 이게 보면 사람이 보면 있잖아. 우리 예전에 있잖아. 딱 보면 뭔가를 생각할 때 천사 뾰로롱 이렇게 해야 돼. 공부해야 돼. 뭐 해야 돼. 이렇게 뾰로롱 악마. 아니야. 놀아도 돼. 지금은 뭐뭐 해도 돼. 천사 악마 이런 게 할 때 이 악마 쪽에 속하는 게 바로 마구니라는 거야. 마구니. 알겠어? 이 마구니가 많이 끼면 이제 이게 안 좋은 생각들을 많이 하고 나쁜 생각들을 많이 하는 거지. 그래서 이제 이게 궁에는 그 밑에 있는 신하들이나 자기를 따르는 호족들에게 이 관심법으로 해서 말도 안 되는 이유를 들어가지고 가차 없이 그냥 죽여버려. 응? 그러니까 이 신하들은 하고 호족들은 이제 궁예가 이제 겁나는 거야. 응? 우리 거기서 보면 폭정이라 했지. 폭정. 폭정이란 거는 아주 난폭한 정치를 폭정이라고 해. 예? 자신을 미륵불이라 칭하며 호족을 탄압하고 폭정했다. 이 폭정이란 게 아주 난폭한 정치. 즉 공포스러운 정치를 하는 게 바로 폭정이야. 자기의 신하들과 호족들을 갖다가 영광이 너 나를 배신하려고 하고 있어 지금. 아닙니다. 폐하. 저는 절대 그런 마음 저는 폐하께 충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절대 그런 생각 한 적 없습니다. 아니야 아니야. 내가 다 네 마음속에 다 보고 있어. 너는 나를 배신하려고 했어. 너는 나를 뒤통수를 치려고 했어. 여봐라! 죽여라! 이렇게 폭증을 갖다가 일삼으니까 이걸 갖다가 보다 못한 궁예의 아내와 궁예의 아들들이 아버지를, 남편과 아버지를 이제 말린 거야. 어? 여보, 아버지. 이러시면 안 됩니다. 이러시면 이 우리한테 모였던 이 신하들이 지금 얼마나 이게 지금 백성들도 지금 어? 이때는 이제 아무리 아버지하고 이게 남편이지만은 호칭은 여보라고나 아버지란 말을 못 쓰지. 왜냐면 자기는 왕이니까. 그러니까 폐하, 폐하란 말을 쓰는데 왕이시여, 폐하시여. 이러시면 안 됩니다. 지금 백성들이 지금 굉장히 왕을 무서워하고 있고 마음들이 떠나고 있습니다. 영광아, 저 발은 거기 올리면 안 돼. 발 내리고 떠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하들도 이 왕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제발 그러지 마십시오라고 말려. 그런데 이 궁에는 말리는 자기 아내와 아들들을 어떻게 했느냐. 쇠몽둥이로 머리를 깨부셔가지고 다 죽여버려. 이 자기 말리는 아내한테 왕비인 당신은 다른 남자가 있구나. 어? 어디 감히 나한테 그런 말, 나를 이렇게 위한다면 그런 말을 할 수 없어. 분명히 다른 남자나 다른 사람이 있어. 이런 더러운 것, 쇠몽둥이로 꽝 해서 머리를 깨부수고 또 말리는 아들들한테 니네들도 다 말이야 어떻게든 내 자리를 넘보는 것들이지. 이거 다 필요 없어. 빡! 그렇게 자기 아내와 아들들까지 죽여버리는 완전히 미치광이식으로 돼가는 거야, 궁예가. 이러다 보니까
이 신하들은 하루하루가 겁이 나는 거야. 이게 왕하고 같이 있는 회의를 하면 언제 또 궁예가 이상한 또 꼬투리를 잡아가지고 자기를 죽일지를 모르니까 이 회의에 나가는 게 너무나 겁이 나. 또 안 나가면 안 나간다고 또 다른 생각을 하고 있구나. 또 죽일 거고. 이렇게 하루하루를 불안해 살고 있었어. 이때 왕건은 어떻게 했느냐. 왕건은 자기는 전쟁을 한다고, 전투를 한다고 아예 궁 옆에 있지를 않아. 겁이 나서. 이 전투가 끝나면 또 다른 전투를 하러 가고, 또 다른 전투를 하러 가고, 그래서 아예 그냥 계속 그냥 이게 궁궐 바깥에 전투만 하고 있는 거야, 왕건은. 하지만은 싸움을 잘하니까 계속 이겨. 그러니까 이제 이 궁위로부터는 인정을 받고 있는 거지. 역시 내가 믿을 거는 왕건 니밖에 없다. 이제 그래도 이제 계속적으로 바뀔 수는 없잖아. 그러다가 이제 어느 날 이제 궁궐로 들어오게 됐어. 그랬는데 궁위가 왕건 보고 아우님, 이때는 이제 형하고 동생이니까 아우님, 내가 관심법으로 보는데 아우님도 지금 반란을 생각하고 있네? 나를 제끼려고 하고 있네? 내 말이 맞지? 이렇게 한 거야, 왕건한테. 왕건은 한마디로 뭐 됐다. 이걸 어떻게 이걸 이 상황을 빠져나가지? 아니라고 해도 믿어주지도 않을 거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하고 납작 엎드리면서 폐하! 허! 이러고 있는데 그 옆에 이제 이 평소에 왕건을 좋아했던 옆에 있던 다른 신하 한 명이 이 사인을 보냈어. 왕건한테. 어떻게 사인을 귓속말로 뭐라 했냐면 반란을 생각했다고 인정을 해라는 식으로 귓속말을 한 거야. 왕건님 했다고 하십시오. 무슨 소리야? 했다고 해라고? 오호라! 머리가 좋은 왕건은 그걸 바로 눈치챘어. 그러면서 바짝 엎드려가지고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제가 나쁜 생각을 먹었습니다. 제가 반란을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제 마음을 다 꿰뚫어보는 궁예님은 절대 속을 수가 없군요. 제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인정을 해버린 거야. 그러면서 그런 마음을 꿰뚫어보는 이 궁예의 관심법을 갖다가 대단하다고 치켜 올려 세워준 거지. 그게 궁예는 기분이 좋은 거야. 역시 내 말이 맞지. 내 한 번은 봐주겠어. 절대 나를 속일 수는 없어. 이렇게 해가지고 겨우 목숨을 부지하고 살려가지고 이 회의장을 나왔다 그래. 거기서 만약에 아닙니다라고 했다 그러면 궁예는 어떻게든 맞다고 씌워가지고 왕건을 죽였을 거야. 근데 맞다고 인정을 해줘버리니까 궁예가 그게 자기가 이제 기분이 좋아진 거지. 자기 능력을 인정을 갖다가 이제 인정받은 거지. 그렇게 해서 이제 궁궐에 나왔으니까 이제 이 왕건도 이제는 고민이 되는 거야. 야, 이번 한 번은 어떻게든 살아서 넘어갔는데 다음번에 또 이런 일이 생기면 그때는 자기는 이제 죽는 거야. 그러니까 어느 날 밤에 모든 신하들이 왕건 집으로 찾아왔어. 그래가지고 왕건님, 우리 이렇게 살 수는 없다. 저게 무슨 왕이냐? 우리끼리 대회를 했는데 저 궁예를 몰아내고 왕건님을 왕으로 세우기로 했다. 부디 왕자리를 받아주십시오. 이 왕건은 아주 그래도 이 다른 신하들한테도 이제 존경도 받고 아주 이렇게 잘 대해주고 뭔가 또 리더십도 있고 싸움도 잘하고 그래서 충분히 어떤 그런 왕이 될 만한 그런 능력들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지. 왕건한테 그렇게 이제 제의를 한 거야. 모든 신하들이.
근데 이 왕건은 거기서 발을 빼. 허허허, 그 무슨 큰일 날 소리를 하는 거요? 우리끼리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게 혹시나 궁에 뒤에 들어가면 우리는 다 죽은 목숨이요. 빨리들 돌아가시오. 나는 이 이야기를 내가 나는 안 들었다고 생각하겠소. 약간 좀 이 왕건이 조금 이게요. 이게 조금 A형이었던가 봐. 소심했어. 그러니까 이 그 자기들 이 신하들은 목숨을 걸고 왕건을 찾아왔는데 이 왕건이 왕을 안 하겠다고 하니까 안 하겠다고 하니까 굉장히 실망한 거야. 그때 이제 이 왕건의 부인이 자기 남편 보고 큰 호통을 쳐. 이보시오 남편. 에? 지금 여자인 내가 봐도 말이야. 이 궁에 하는 짓을 보니까 내가 나도 피가 끓어오르는데 이 모든 신하들이 목숨 걸고 당신을 찾아와서 당신을 한테 중요한 임무를 맡겠는데 여기서 당신이 도망간단 말입니까? 에? 당신이 대장부라고 할 수 있습니까? 당장 갑옷을 입고 궁궐로 쳐들어가십시오. 이 궁의 부인이, 왕건의 부인이 이런 말을 하자 궁이 그때서야 정신을 번쩍 차리고 알겠소 해가지고 부인이 챙겨주는 갑옷을 입고 신하들과 군사들을 데리고 궁이가 있는 궁궐로 쳐들어갔어. 그래가지고 궁이로부터 이제 왕자리를 빼앗는 거야. 그러니까 궁이가 왕건 네가 이럴 줄은 몰랐다. 근데 이제 일단 왕건은 일단은 이제 그래도 자기가 그동안 모셨던 정을 봐서라도 이 궁예를 죽이지는 않았어. 그냥 궁예를 갖다 그냥 궁궐 밖으로 쫓아내버렸어. 그리고 이제 왕건을 왕으로 이렇게 앉히게 되는 거지. 알겠습니까? 어허. 자. 이제, 근데 이제 이게 궁예는 궁궐에서 쫓겨나서 이제 이게 막 하는 이 굶주리고 먹을 것을 확 이렇게 자기를 근데 이 막 만나는 이제 이거 백성들마다 왜냐면 궁에는 이게 애꿎을 하고 있으니까 누가 봐도 궁예인 줄 알거든. 그러니까 내가 이 왕 궁에다 먹을 것을 가져와라. 내가 왕이다 하면 소문은 또 빨리 퍼지잖아. 네가 궁예야. 네가 그래 사람을 많이 죽여놓고 말이야. 네가 무슨 왕이야? 이 해가지고 사람들이 막 던지는 돌에 막 맞아가지고 막 그렇게 해서 아주 비참하게 최후를 맞이했다고 해. 그럼으로써 이제 이 후고구려는 없어지고 여기서 왕건이 이제 왕이 되면서 고려라는 역시 고구려의 뒤를 잇는다는 뜻에서 고려라는 나라 이름을 세우고. 다시 자기의 원래 출신지였던 송악, 개성에다가 수도를 정하고, 그 전에 이제 이게 궁예가 한번 원래 후고구려를 개성에 세웠다가 다시 저기 철원 쪽으로, 강원도 쪽으로 한번 자기가 수도를 옮기거든. 자기가 원래 자기의 고향은 이쪽 철원이나 이쪽 강원도 지역이기 때문에 그쪽에서 자기가 세력을 키웠기 때문에 그쪽으로 한번 이제 옮기게 되는데 아무튼 다시금 왕건이 왕이 되고 나서는 다시금 원래 자기 아버지가 오랫동안 살아왔던 개성에 가서 이제 수도를 정해서 이제 고려라는 나라를 세우게 됩니다. 알겠습니까? 이래서 이제, 이제는 후고구려 대신에 고려와 후백제와 신라가 이렇게 후삼국 시대가 이루어집니다. 알겠습니까? 다음에는 이제 이게 우리가 또 견훤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 이 견훤에 대한 이야기를 갖다가 해주도록 하겠어요. 오늘은 수업은 여기까지. 자, 잠깐만 끄기 전에 마지막 정리. 후고구려를 세운 사람 누구? 후벽제를 세운 사람 누구? 견훤. 그러면 궁예를 몰아내고 고려를 세운 사람은 누구? 왕건. 이거 알아둬야 된다. 후고구려는 궁예. 이 다 보면 호족 출신들이야. 호족 출신들. 호족.
여기도 호족들이 이 나라를 세웠다. 후곡으로는 궁예, 후벽지에는 견훤, 그리고 원래 궁예의 부하로 있던 왕건이 궁예가 너무 난폭한 정치를 하니까 신하들과 힘을 합쳐서 궁예를 몰아내고 고려라는 나라를 세운다. 이거는 꼭 알아둬야 되는 사항입니다. 알았죠? 자, 여기까지.